여기 약간 발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물걸리 사지입니다. 이곳이 절터였다는 거죠. 아, 사지. 여기 보니까 QR코드를 찍으면 설명이 나오게 돼 있다. 아, 요즘에는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이 제 라이벌이에요. 아,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아주 불편해요. 나와요? 어머, 싹 나오네. 설명이. 물걸리 절터에 남아있는 통일 신라시대의 탑이다. 절터에 남아있는 많은 유물들로 보아 선생님. 큰 규모의 사찰이었을 것으로. 얘네 너무. 이런 기술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선생님 없어도 오셔서 설명 딱 들으시면 좋겠네요. 없어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는 같이 오지만 혹시 혼자 오신 분들. 불안해요. 여기 더 있어요. 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시골에 보물이 그렇게 많다고요? 야, 이거 뭐 기대가 안 했는데 무슨 홍천에 왜 이렇게 보물이 많아? 보물이 계속 나오지, 진짜 보물은. 우와, 뭐예요? 우와, 저 쌤. 안에 불상이 엄청 큰데. 보물 하나 봤죠? 이게 뭔가 되게 훅 들어오는데요? 우와, 여기 아니 뭐야 이거? 이게 다 보물이에요? 네. 이거는 석조 대좌 및 광배. 그러니까 광배가 뒤에. 그렇죠, 이게 뒤에 불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광처럼. 여기 딱 걸었는데 정말 이 보물 이게 확 왔어. 의외의 보물이 그 툭 서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압도되는. 압도된다. 누님 저기 복습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산하사. 산하사! 비로자나우루가 뭐? 비로자나불. 불교의 진리를 쫙 응축한 깨달음을 얻은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게 선보고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손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럼? 보통은 이제 왼손이 밑에 있고 오른손을 잡는 건데 이제 실제로 이제 반대로 된 것들도 꽤 나와요. 이걸 두고 또 논쟁도 있어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수인의 모습 때문에 이 비로자나불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조각가가 조각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야. 그래서 전국에 몇 개 없는 반대편은 다 실수인데. 나라 보물인데 설마 실수했을까? 그러진 않을 건데. 이거 네 개가 다 보물이에요? 저거까지. 그럼 저거까지? 보물이 다섯 개! 보물이 무서워! 다섯 개! 아니 근데 여기 할아버지 댁 바로 앞에 보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지금. 얘는 시골 할아버지? 네. 아이고! 저쪽에 저분 아니셔? 저 할아버지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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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이 집 주인이세요? 주인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물 옆에 사세요? 그전엔 보물이 아니고 네. 여기가 저 탑 위에다 보호가 있는데 이건 내 밭이고 저 은행 나무신문 게 저 경계뚝이야. 밭이었다고요? 네? 잠깐만요. 네. 그럼 저 은행 나무 심을 때도 계셨었어요? 그렇지. 저건 내가 심은 건데. 아. 60년도 심은 거야. 저 은행 나무가. 탑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탑은 원래 있었는데 이거는? 이 석불도 개인 사찰을 짓고서 배설 돌리 파다가 나왔었어. 아버님 옛날 어릴 때 여기서 막 뛰어놀고 그러셨겠네요. 보물밭에서 내 밭이니까 뭐 탑에 올라가고 뭐 탑에 올라가서 나가봐라. 탑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보물인데 저기 올라가서 노신 거예요? 놀이터 정글짐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옛날 절터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아 절터인지는 알고 그렇지. 석불이 끄고 가니까 옛날 절터라는 건 알았지. 근데 여기 홍천 여기에 왜 이렇게 보물이 많을까요? 글쎄 물걸리가 만물물의 허걸걸자야. 만물이 여기 영동과 영서가 물물 교환하는 어떤 곳이야. 그러니까 영동에서는 여기를 영서의 곡식을 가지고 가고 영동에서는 여기 지금 해물을 가지고 오고 쌓여 있어가지고 서로 교환하던 말이라고. 그전 옛날에도 저게 창고자리라 그래. 아 저기가?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하신 데가 이제 조선시대 조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창. 세금을 거두면 물자를 모아서 저장해 두는 거죠.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 전에 여기, 뭐 여기 앞에 가죠. 산 밑에 큰 강이 있는데 네. 전라 떼목도 떼고 그랬었다고. 그렇지. 아, 옛날에는. 아.